목소리, 여심을 녹이는 감미로운 미성의 최대 강점이자 무기인 준수. 이게 다 길고 긴 연습 기간을 견딘 덕분이라는데요. 준수! 보고 싶겠죠. 그건 어쩔 수 없겠죠. 30초 자기 PR 한번 해봐요. 예? 30초 자기 PR. 저도 공부 빼고 살잖아요. 공부 빼고. 그 미성으로 얘기하지 말고 진성으로 얘기해줘요. 진성으로 얘기해줘요. 진성으로. 숨이 차서. 어허, 타고난 미성을 어떻게 바꾸나? 예쁜 목소리로 어렸을 때부터 이름 좀 날렸다는 준수. 원래 목소리가 얼마나 예뻤냐면요. 뭐, 이보다 더 맑고 예쁜 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빈소년 합창단 저리 가라요. 하지만 소년에게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변성기. 이게 지어야 되는 단어가 뭐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빠져서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많은 원선생님께서 해야 될것 같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가수의 꿈을 접어야만 했던 순간, 나오지 않는 목소리에도 끊임없이 소리를 내며 연습했다는 준수. 그 노력의 결과는? 가수 데뷔의 꿈을 이루게 해줬죠. 변성기를 이겨낸 노력의 승리였죠. 너의 자랑도 때론 두 정도. 세팅을 저희 음반실을 하게 됐을 때도 저는 눈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저를 넣어주고 팀 누가 저 믿어주시는 그걸 응답을 해야 됐는데 그때 다시 노래 연습을 제대로 한번 해봤었는데 점점 나오는 거예요. 난 꿈이 있었죠.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준수.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이돌 보컬계에 거성이 됐습니다. 보컬 트레이너들이 뽑은 아이돌 가창력 1위! 멜로디를 표현하는 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평가했는데 아주 제 생각하고 똑같네요. 준수의 장점이 모두 녹아있는 무대. 피아노와 준수의 감성적인 미성이 이루는 조화가 퍼펙트한데요. 아름다운 음색만으로는 가수가 될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그 꿈을 이룬 청년 준수. 앞으로도 아름다운 목소리 많이 많이 들려주실 거죠? 돌아와.